여느 남자들이라면 1분이면 끝나는 아침 세안. 우리 씨는 어떨까요? 토너부터 에센스, 로션, 크림까지. 바르고 두드리고 바르고 두드리고.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. 꼼꼼하게 바르는 순서대로 잘 바르는 거죠. 이게 순서를 잘 지키면 효과가 더 크니까 하나 바를 때 다 끝나면 그 다음 거 바르는 거예요. 이렇게 묽은 거부터 나중에 떠서 쓰는 크림까지 이게 순서가 묽은 거부터 이 묵직한 것까지. 동안 외모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. 스타일리스트니까 옷장이 옷방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옷방이 없이 네. 그냥 옷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저희 집에 제가 옷이 많다고 하는데 네. 제가 24년 동안 스타일리스트로 하면서 옷 일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와이프나 막 오는 사람들마다 아 이게 옷장이냐 막 물어봐요. 겨울 옷들 코트랑 뭐 기타 등등 보고 여기는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옷장 좀 엿볼까요? 옷장 지분의 80%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씨 의상. 이렇게 많아 보여도 아침마다 입을 옷 없다고 고민하는 건 똑같다네요. 제일 아끼는 옷은 다 아끼는 건데 이 중에 좀 아끼는 것들이 이거는 12년 됐어요. 12년 됐는데 이거 여기가 이 떡볶이 단추에 여기가 다 해진 걸 다시 제가 수선집 가서 다시 새 걸로 다 바꾼 거예요. 근데 새 거 같지 않아요? 새 건데? 12년 된 거 12년. 새 건데? 12년 된 거예요. 이거 못 버리지 못해. 이것도 딸내미 큰 딸하고 작은 딸내미가 다 번갈아 가면서 저보다도. 정말 계속 놔두니까 옷장에 옷이 들어가면 구겨져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바꿔야 돼요. 노하우가 옷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가 철진한 옷이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입지 않았다. 잘 안 입는다. 2년 동안 더 넘는다. 그러면 그냥 버려야 돼. 근데 왜 못 따세요? 잘 안 입어서.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.